네, 이곳은 센트럴 까타 리조트 푸켓 입구입니다. 네, 센트럴 까타 리조트 푸켓은 까타 비치 지역에 위치하고요. 까타 비치 두 번째 도로, 클럽 매드 푸켓 뒤쪽의 도로죠. 네, 도로에서 가깝습니다. 자, 여기 센트럴 까타 리조트 입구에서 까타 비치까지는 대략 1.4, 5km 떨어져 있죠. 그래서 비치 접근성은 조금 떨어집니다. 대신 센트럴 까타 리조트 입구 쪽에는 지금 다양한 편의시설이 있습니다. 벌써 앞에만 봐도요, 마사지 샵이 여러 곳이 보입니다. 마사지 샵도 보이고요, 세탁소, 음료점, 로컬 레스토랑, 의류점 등등이 보입니다. 자, 바로 앞에 입구에 런드리 서비스 해가지고요, 1kg에 60바시라고 나옵니다. 자, 왼쪽도 런드리 서비스가 1kg에 60바시네. 예, 서로 약속한 것 같습니다. 경쟁하지 말자고요. 자, 입구에는 이렇게 택시 서비스가 있습니다. 자, 여기 택시 서비스 까따 지역은 200바시입니다. 빠똥하고 비슷하죠? 까따 노이비치도 200바시고요. 까론비치도 200바시입니다. 자, 빠똥비치는 400바스 요구하네요. 자, 푸켓타운은 지금 600바스 요구합니다. 푸켓타운은 600바. 자, 그리고 공항까지 에어포트는 1200바시입니다. 자, 이곳 센트럴 까따 리조트 지금 입구의 모습인데요. 자, 우측에는 지금 마사지 샵이 있습니다. 그리고 클럽 매드 입구 쪽이 지금 가까운데요. 자, 우측에는 지금 레게 머리 샵이 있네요. 네, 마사지 샵하고요. 자, 바로 앞에 클럽 매드가 있습니다. 클럽 매드 다음이 있죠. 자, 주변에는 이렇게 음식점이 많습니다. 팜 스퀘어 해가지고요, 음식점 거리죠. 그래서 식사 음료 즐기기는 매우 좋습니다. 자, 여기는 과일 가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일 구입하기 좋고요. 자, 여기는 까따비치 두 번째 도로입니다. 자, 해변에 위치한 도로를 첫 번째 도로라고 하고요, 여기를 두 번째 도로라고 하죠. 자, 이두 번째 도로상에는 약국, 로컬 레스토랑, 마사지샵, 미니마트 등이 다수 위치합니다. 자, 해변으로 가려면 이쪽 방향으로 쭉 가고, 비욘드 까따리조트에서 꺾어져야죠. 그러면 까따 비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바로 앞에는 환전소가 있어서요, 환전하기 좋습니다. 그리고 모터바이크, 오토바이 렌트샵이 있고요, 차도 렌트할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센트럴 까따 리조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길 건너에는 지금 마사지 샵이 있는데, 보니까 한 시간에 300바시 일반적입니다. 자, 여기도 역시 마사지 샵인데요, 한 시간에 300바시 일반적입니다. 자, 센트럴 까따 리조트에서 약 300m 정도 떨어진 곳에 세븐일레븐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쭉 가면은 세븐일레븐이 약한 3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자, 가다 보면, 근데 여기 바로 길 건너에 미니마트가 있어서요, 간단한 스낵이나 음료수 구입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약국도 가깝습니다. 여기는 마사지 샵이 참 많은 도로죠. 그래서 마사지 즐기기 매우 좋습니다. 자, 세븐일레븐은 대략 300m 정도 비치 반대 방향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자, 이곳은 세탁소, 로컬 레스토랑, 마사지 샵이 많아가지고요, 호텔 생활하기는 매우 편리합니다. 자, 지금 센트럴 까따 리조트 주변의 모습을 잠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뭐쭉 가면은 비슷비슷합니다. 지금 여행사도 있고요, 그리고 약국, 마사지샵, 세탁소 등등이 위치합니다. 자, 이제 저는 센트럴 까따 리조트 입구를 지나서 로비 방향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마사지 샵은 요 앞에 있는 마사지 샵들이 좀 괜찮아 보입니다. 시라다 마사지 앤 살롱이어가지고요. 시설이 좋아 보이는데요. 자, 센터라 까따 리조트로 들어가 봅니다. 자, 대략 100m 정도 들어가면 우측에 로비가 있죠. 왼쪽은 주차장이고요. 자, 저는 지금 로비 쪽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 입구의 왼쪽에는 지금 팜 커피숍이라고 해가지고요. 여기도 지금 식당가입니다. 그래서 저럴 때는 센터라 까따 리조트에서 나오다가 뭐 멀리 나갈 필요 없이 우측으로 하면 마사지, 노천 마사지가 있고요. 팜 커피숍이 있습니다. 잠깐 안으로 한번 제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안쪽에는 지금 식당가고요. 여기 지금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레스토랑이 있고 왼쪽에는 지금 옷가게가 있습니다. 옷가게. 저기 식당이 좀 시설이 좀 괜찮아 보이는데요. 세팅하는 거 보니까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가격이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센터라 갔다 리조트에 숙박할 경우는 입구 바로 나오다가 우측에 보면은 들어가는 통로가 있고요. 예, 노천 마사지샵인데 일로 들어오면 꽤 괜찮은 분위기의 레스토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센트럴 까따 리조트 로비로 이동합니다. 자, 여기 멋진 외관을 갖고 있는 로비가 있는 동입니다. 차 있고요. 자, 주차장입니다. 자, 바퀴로 짐을 실어 나르기도 하고요. 로비의 모습입니다. 자, 프론트 데스크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현재 낮 시간이고요. 밤이 되면 멋진 분위기가 연출되는 곳이죠. 자, 이곳은 센트럴 까따 리조트의 로비입니다. 자, 정면에 지금 프론트 데스크가 보이고 있고요. 자, 이렇게 앉을 수 있는 의자들이 곳곳에 위치합니다. 자, 우측은 프론트 데스크입니다. 자, 쉴 곳이 곳곳에 있고요. 자, 투어 데스크도 있고요. 자, 모든 투어 차량들은 여기에 멈춰서 승객들을 내리고 또 실기도 하죠. 자, 공항 픽업, 투어 픽업은 여기서 이루어지고요. 자, 운전사가 로비로 가서 이름 부르면 손 들고 나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니밴을 타고 공항이나 또는 투어 직결지로 이동하죠. 자, 센트럴 까따 리조트는 이와 같이 비치 뒤쪽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비치 접근성은 조금 떨어지는데요. 호텔비가 저렴하고 그리고 수영장도 꽤 좋기 때문에 가족 여행팀들에게 추천하기 아주 좋습니다.
가성비는 매우 좋습니다. 센트럴 카타 리조트 로비의 모습이었습니다.